네, 안녕하십니까. 서울 호서예술 실용전문학교에서 종합격투기 과정 교수를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사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 방송 나갔을 때 보면은 막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더듬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걸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. 네,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. 격투기는 제 몸 안에 공격수와 수비수, 골키퍼가 다 제 몸 안에서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격투기라면 축구는 저 혼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단체 스포츠죠. 그래서 제가 맡은 거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팀 간의 서로 이 화합과 단체전이니까 예? 서로 딱 그게 잘 맞아야 돼요. 그래서 다 같이 잘해야 되는 뭔가 단체 스포츠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훨씬. 앞으로는 여기 우리 호서예전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 될 때까지 열심히 지도하고 또 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가족 최선을 다해 지키고 저희 가족의 행복을 침범하는 자는 제가 이 주먹으로 가만 놔두지 않을 예정입니다. 예, 저의 행복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.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에 온 친구들은 벌써 시작했습니다.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가지고 꼭 세계 챔피언이 돼서 진짜 큰 돈을 버는 파이터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멋진 승용차를 선물하는 아들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꼭 할 수 있습니다. 믿습니다.